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광주 소식을 김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광산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광산 가족 바이올린 교실 랄랄라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광산 가족 바이올린 교실은 광주 여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단체가 지역민과 호흡하며 문화 향유의 기회를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이번 달 27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부모와 자녀가 짝이 돼 오케스트라 단원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무능중학교가 2017 제9회 태백산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 대회에서 값진 우승을 거뒀습니다. 무능중은 지난 2일 강원도 태백고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안양시의 연현중을 2대0으로 꺾고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은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에 이룬 쾌거로 배구부 주장인 선홍웅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 김연서 선수가 세터상을 수상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2017 문화콘텐츠 창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호남대는 지역 전략 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도 제1차 문화콘텐츠 창의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3D 애니메이션 기획과 제작 등 광주 애니메이션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